아, 이예은이 이거 보냈어. 진짜 존나 짜증나. 그렇게 살지 마. 뭘 칼골이야. 뒤질래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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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바나나 바나나님 미션 같은 거 받아주시나요? 아, 예예. 어떤 거죠? 그냥 주변 친한 스트리머분 방송 중이신 두 분 채팅창에 답장 건네주고. 오, 나쁘지 않은 미션인데? 뭘로 할까? 날먹 안 할게. 대흉근, 승모근, 소흉근. 한평생이 지난 후 흉쇄, 유돌근, 승모근, 장두근이군요. 뭐야, 뭐 하는 거야 지금 와나하니? 와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? 멋진 대흉근, 승모근, 소흉근, 대퇴직근. 와임 운동 룰렛 하시죠. 이런 말에 대답해주면 안 되고요. 다음은 이담양방 가고 싶지 않아요. 왜냐면은 저기서 채팅 치면요, 얘네들 지금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존나 신났거든? 근데 저기 내가 끼잖아? 존나 깝치기 시작해. 오킹? 얘들아 봐봐, 오킹 채팅방인데 여기에서는 뭘 할 수가 없어. 저긴 너무 대기업이야. 어? 이 사람 칭찬할게요. 다이어트 한다더니 멋진 도시락을 먹고 있구나. 저 돈가스 아니냐? 무슨 소리야, 지금 다이어트 샐러드 도시락 먹고 있는데. 루프야, 야채가 들어간다고 다 샐러드가 샐러드? 되는 게 아니란다. 그리고 샐러드에 원래 탄수화물도 좀 먹어줘야 돼. 바나나야, 너 그리고 자꾸 인스타 스토리에 되게 몸짱 된 것처럼 그 스토리 좀 그만 올려줄래? 아직도 물렁살 같아 보이거든? 그 근육 너 피려고 키우는 거야. 조금만 기다려줘. 미안한데 나도 요즘 헬창이어가지고 내가 요즘 말이야, 나도 요즘 아주 헬창이라고. 응? 아, 배불러. 여러분 지금 제가 저러 내한테 비교를 당해야 돼? 아 진짜 와나나 자기가 몸짱 된 줄 알아. 루코야, 나 8kg 뺐어. 8kg 뺐다고? 야 엄마, 나도 4kg 뺐어. 돈가스 먹으면 살 소리야 저거? 케미 좋다고 하지 마세요. 와나나 그러다가 두근거리면 어떡해요. 구근은 모르겠고 열대를 이두 바꾸는 준비되어 있어. 코끝 남자 별로 안 좋아해서. 뭔 소리지? 미안해 와나나, 더 좋은 여자 있을 거야. 걔를 왜 자꾸 날 엮으려고 하는 거야? 남자로서의 매력은 어떨까? 약간 내 주위에 남자들이 되게 향기 없는 꽃들이 많아. 어 씨발. 와나나야, 혹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건 아니지? 상처받았니? 미안 미안. 진짜 향기를 못 맡게 주먹을 휘둘러줄 수도 있다고? 아 혹시 코수술하면 향기 지금 못 맡지 않아? 너야말로 향기를 지금 못 맡고 있지 않니? 이 정도 살기를 이성에게 느낀 거는 김은별 그때가 어 저거 봐, 존나 열받아. 저기 저거 봐. 아우 트름 나와. 꺼져. 아니 나도 나 좋다는 사람들 많아 얘들아. 딴 걸 떠나서 제가 나를 만나는 게 손해야, 내가 쟤를 만나는 게 손해야. 어? 다이어트 한다고 했지만 돈가스를 처먹는 애가! 어? 처먹으면서 이건 샐러드야 이러고 있는 애한테! 어? 나 씨발 운동하다고 계란프라이 4개 먹었어! 운동을 더 열심히 할 계획이 생겼다. 착살 낸다 우정. 형 근데 당초에 목적은 칭찬 아니었어? 어쩌다 얻어맞게 된 거지? 내 빠야 씨발. 지정 한 명 더 받으시나요? 누군지에 따라서요. 악형. 나도 그런 류의 색드립을 굉장히 좋아하지. 어? 아 그치 약간, 약간. 색드립 얘기라고. 요즘은 여쭤도 돼요? 내가 쳐볼게요. 아니 지금 채팅방에 와서 내 방송에서 네가 하도 떼서 뭐야 자꾸 필터링 되는데? 생각하고 내 내루 이제 없어.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아, 그거 참 초록코 빨간 애들이 무슨 어? 뭐야 저거 펩시야 뭐야 저거? 둘 다 집 막혀서 나가지도 않는 애들 어? 친구인 척 해줄래 했더니만 어? 지금 나? 저자는 찐답니다! 저자는 찐답니다!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야 아무리 막 나가도 그렇지 그 담배를 지금 들고 방송하는 게 맞아 안 맞아? 어? 아니 그냥 방송 훑어보다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들어왔어. 아니 씨발 무슨 담배를 씨발 대놓고 씨발 어? 담배 연기 봐라 저거 어? 야 연기가 하도 가까우니까 연기 뭉게뭉게 하는 게 네 옆에 있는 애 머리카락 색깔이 똑같아. 어? 담배 꺼! 누가 그렇게 씨발 방송에서 대놓고 담배 피래? 별로 지수 꺼! 안
저 강 나갔어요. 어쩌라는겨? 저 친구 만나서 술도 먹었어요. 어쩌라는겨? 야! 네. 담배를 피는 거는 그래도 이 좋지 않은 이미지 유발되기 때문에. 유방이요? 아니, 앞으로는 담배를 필 때는 뒤에 가서 공손하게 서가지고 피워, 알았어? 그게 더 이상하잖아. 네가 흡연을 한다는 사실을 죄송하게 느낀다는 것을 표현해, 알았어? 야! 야! 너 옆에 있는 애 머리 누르네! 네! 너도 마찬가지야! 니들 이거 방송 키는 동안은 담배 필 때 뒤에서 죄송한 표정으로 죄송한 자세로 피워, 알았어? 이런 식이면 저희 내일 9200원 다리 또 타는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건 아직 작가님 거지! 9200원 다리 두 번이나 탈 거 안 가라! 작가님! 응? 작가님, 그 하이피스컷 혹시 선물인가요? 왜 잔액이 자꾸 안 늘죠? 만 원 남았던데? 다 충전되니까 병신 같은 년아. 그리고 은별아, 담영아. 네. 뭐 9,800원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몇 번 왔다 갔다 하게? 네 번? 네 번이면은 한 명당 18,400원씩 쓴 거잖아? 그쵸? 니들 조의금으로 좀 싸지 않을까? 어? 죄송해요. 내가 그럼 가는 길 섭섭하지 말라고 넉넉히 2만원씩 채워놔줄게. 혹시 하이패스 카드에 넣으신다요? 장례식도 더블로 치르면은 좀 볼만하겠다. 식장에서 보자. 네. 재수없어. 어? 재요? 재수가 없을까? 네 목숨이 없을까? 죄송해요. 재수있어. 멋있다. 최고야 역시. 정말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? 완벽하셔 진짜. 저 먼저 빌래. 남겼어. 뒤에서 공부하게 펴. 내가 무릎 꿇고 제 소리 들어줄게. 뭔가 잘 끼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어떻게 참아야 되냐? 이렇게. 우리 왜 이러고 살아? 몰라서 뭐? 그 다리를 건넜으면 안 됐어. 9,200원이나 썼어. 지금 담배에 공손하게 펴야 되잖아. 자리 돌아와서 무슨 말 하는데까지 볼 거야. 앉자마자 아 족같네 이 소리 하지? 그래서 바로 전화 갑니다. 담배 냄새 나니까 호스팅 하지 마. 해주세요. 담배 냄새 배서 싫어. 네, 그러면 향수 뿌리고 호스팅 해드릴게요. 향수 뿌리고 냄새 제대로 터는 거 서로 털어주고 그 다음에 호스팅해. 알았어요. 야! 네? 이거 유튜브 써도 되냐? 드세요. 알았다. 너 향수 있니? 어, 좋다. 그치. 은별아. 네? 너 빚 다 갚은 지 얼마 됐지? 그것도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래? 왜요? 옷을 이렇게 다 이렇게 헤진 걸 입고 다니니 구멍 뚫리고 한겨울에 이거 예쁘시라고.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그렇게 구멍 뚫린 옷 입고 다니면 어떡하니? 이거 예쁘시라고요. 너 담배 자꾸 피니까 담배대 떨어지니까 다 구멍 나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어제 배송 맞은 옷이. 그럼 몇 대를 핀 거야 대체?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. 얼마 줬는데? 4만원을 줬는데 그렇게 구멍 뚫려서 환불부터 해야지. 아니 원래 이런 디자인이야. 뭐 호구야? 아휴, 그 사이로 바람 숭숭 들어가겄다. 응? 아니 원래 이런 디자인이라니까요? 아니야, 내가 보기에는 담배를 끊어. 담배를 피니까 자꾸 옷에 구멍이 나고 옷에 구멍이 나니까 추워서 안에다 티를 입어야 되고 그런 거야. 왜 이렇게 우리만 보면 한숨 쉬세요 작가님 좀. 야 왜 우리라고 해? 너, 아니 맞다니까. 선생님도 그러셔. 내가 봤어. 그게 무슨 뜻이야? 너가 이러니까 작가님이 이러는 거 아니야! 네! 은별아. 네. 아무튼 돈도 어느 정도 벌잖아. 저기 재봉틀 사가지고 옷 좀 꼬매고 다녀. 알았어요. 그래, 알았다. 네.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할까? 뭐? 헌포에서 남자들 꼬시는 방법으로 인사를 꼬매까? 우리 인사 못하잖아. 몇 명이서 왔어요? 너 안녕하세요! 저희는 두 명이에요! 술 드실래요? 우리 돈 많음. 안 돼, 그렇게 말하면 술 넣어놓고 빠진다고. 아 그래, 다시. 약간 도도한 느낌으로. 아, 알았어. 오빠들! 둘이서 왔어요? 야 씨발, 23시면 이제 더 이상 홍콩은 오빠들 역시 하지 않아. 왜? 서울에서 22까지 있는데. 그러면은 애기들 눈나랑 놀까? 싫어. 알았어. 나 다시, 나 그래? 보여줄게. 알았어. 은별아, 내가 그러면 상대 역할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. 안녕하세요. 꺼져 이 씨발년아! 에이!
어? 아, 이혜은이 이거 보냈어. 으, 진짜 존나 짜증나. 그렇게 살지 마. 뭘 칼골이야. 뒤질래. 절교의 새끼야. 인성질환에 사과해. 왜 사과질이야? 미쳤어. 사과해.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내 우울함이 사라졌어. 항상 그렇게 사라져.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. 대답해. 가자, 예은아. 그래, 짜증난다. 너 다음에 조심해라. 예은이가 너 남은 곳을 다 털어간다. 진짜 조심해라. 자이 언니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야. 다음부터 조심해. 그래, 박씨. 웬일이.